안녕하세요, 홍대바입니다. 오랜만에 심포니 4가 보이죠? 자, 저도 심포니 4 보인 김에 음악을 이리저리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이제 봄 냄새가 막 나죠. 완연하게 봄인 것 같습니다. 봄이 오니까 갑자기 요즘 최근에 저한테 있었던 재미난 일이 생각나서, 자, 저희 엄마가 지금 83세 되셨죠. 네, 아버지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고 한 10년 정도 혼자 계셨죠. 잘 계시다가 작년 11월 달 정도에 골절이 나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수술에 들어가시고 지금 이제 회복 중이신데, 물론 이제 잘 걸으십니다. 워커 이렇게 끌고. 근데 아직은 뭐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손님들 중에 정형외과 선생님도 계셔서 제가 정보를 다 입수를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과정들을 의논하고 있죠.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요양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치매가 있거나 이러진 않으시는데, 그래도 약간 어지럼증에 이제 고관절 골절도 있고, 그래서 요양 등급을 받아서 집에 이제 요양 보호사로, 제가 일하러 온 사이에 집에 식구들이 없을 때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더니 케어센터를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갈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케어센터를 요즘 가시는데, 케어센터 갔다 오시고 두 번째 날부터 갑자기 머리에 막 세트를 마시고 립스틱을 찾으시고 화장을 하시고 병상에 누워있던 분이, 그리고 예쁜 옷도 찾으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얼굴의 활력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농담 삼아 엄마한테는, 혹시 케어센터에 멋있는 할아버지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무슨 할아버지냐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죠. 근데 정말 연세가 83세인데 또 여자구나. 내가 왜 우리 엄마를 엄마 플러스 노인 다 그렇게 치부를 했을까. 그냥 그래서 제가 각성하고, 진짜 눈썹 그리는 거, 또 원래 또 멋쟁이셨어요. 근데 눈썹 그리는 거, 뭐 예쁜 내복도 사드리고 예쁜 속옷도 사드리고, 또 이제 봄이 오잖아요. 봄 오면 예쁜 바지랑 나불나불한 소녀와 같은 그런 예쁜 옷도 사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죠. 몇 년 전인가 바루치님이 아는 스님이 있었어요. 스님이 이제 뭐 지인이죠. 저희야 뭐 크리스찬이지만 마루치님이나 저나 스님들하고 친합니다. 근데 아는 스님들이 있어서, 스님 여자 스님인데, 그 스님한테 선물을 해주는데 예쁜 립스틱, 그리고 예쁜 거 이렇게 여성스러운 걸 선물했다고 해서, 내가 뭐 하는 거냐, 스님이 바르지도 못하는 거. 그리고 또 수녀님한테는 또 뭘 사드렸다고 그러더라. 예쁜 자우가 남친 삐인가. 근데 바르치님이 그때는 그 얘기를, 에이, 그럼 저를 이렇게 보면서 에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와 제가 보니까 알겠어요. 그들도 여자죠, 여자. 그러면 또 이게 반대로 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도 남자죠. 여잔 여자, 남잔 남자. 그렇습니다. 수다 떨다 보니까 4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네요. 음악 들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아주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보이스의 가수입니다.
Si es mi buen amparo de tu risa leve. 이 심포니폰은 탐내는 분들 많습니다. 탐나시는 분은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저만 그런가요? 오, 노래 너무 잘하죠. 스피커가 좋아서 그런 거. 구독자 여러분, 우리 중년에 같이 지내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 로맨틱함을 잃지 말자고요. 삥기고 다닐까봐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로맨틱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